정부가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용산 지역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을 언급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그 지역이기도 한데 이번 발표로 또 들썩일 조짐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전용 59제곱미터형 호가가 6억 2,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옆 단지 아파트도 호가를 1천만 원 올린 매물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용산 정비창에 8,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일제히 호가를 조정한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이쪽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하시겠다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소유자분들이. 용산 정비창 일대는 2006년 개발이 추진됐다가 2013년 금융위기 여파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을 언급한 2018년 8월에는 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강남, 마포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또 한 번 들썩이게 됐습니다. 개발에 따른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가 강하게 나타나는 호가 강세 현상이 동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집값 급등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